뒤에 복습하는 거나 인터넷 들어가면 유튜브 정말 엘리베이터 수도 없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뭐 하루 종일 봐도 수십 편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쭉 기본적으로 보시고 자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혹시 첫 번째 시간 좀 놓치신 분 있으면 다시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몇 가지 개념이 이렇게 헷갈려 버리면 나는 계속 이게 안 풀려요. 그래서 이 개념은 조금 더 의심하신 분 질문해 주세요. 자, 이게 핵이 있다면 핵이 있고 이중말인가? 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염색체가 있어요. 염색체 다발. 이걸 통째로 다시 카피를 만들어내는 게 리플리케이션. 그건 일생 중에 몇 번 안 일어나요. 일생 중에 한 50분밖에 안 일어나는 것을 하시면 돼요. 근데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공부를 제일 미친 게, 뭐 참 꽤 오래됐는데, 서점에 하면, 나온 지 한 15년 됐나? 인연은 이렇게 하여 오더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뭐 어떤 수필가가 제목 잘 지었네 하면서 수필을 쓴다 싶다 봤더니 일본의 군사 생물학자야. 꽤 유명한 사람이 썼는데 그 책을 또 봤더니 군사 생물학자가 왜 이 책을 썼나 봤더니 자기 조카가 있는데 자기 동생 아들이 조카인데 이놈이 일본에서 망나니야. 고등학생 아주 깡패서 보내는데 자기 동생이 외교관으로 아프리카로 전근을 가게 됐어. 아프리카가 뭔 사나 전근을 갔는데 자기 조카도 그거 따라가갖고 그 고등학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몇 달 후에 그 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니 우리 아들이 조카가 완전히 얘가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자기 그 큰아버지 된 자기가 조카가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를 자기 분자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인연은 이렇게 하여 오더이다. 그때 인연이란 뭐냐 하면 어떻게 사람이 몇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됐느냐. 그걸 뿌리를 딱 봤더니, 예, 스위치가 켜졌다는 거 아닙니까? 스위치가 있습니다. 예. 예. 착한 학생들은 단백질이 온데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대부분 단백질은 꺼져 있어요. 뭐, 발현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발현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학교에서 뭐, 이렇게, 분위기 이러니까 애들 막 왕따나하고 이런 막 분위기 만들고 있고 그 분위기에서 그 분위기 제일 중요합니다. 분위기라는 게 그 분위기에 의해서 환경이 결국은 우리가 유전자 하는 일은 뭐냐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유전자의 본능이에요.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왕따 시키고 그냥 저끼리 뭐 알려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내니까 깡패 되어버린 거야. 그쪽에 단백질이 발현되니까 그 민감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뭐 또 기가도 침 착착 받고 에르베트 안 탔어도 그냥 모래사람 뛰어도 안 하고 얼굴 째려보고 침 착착 받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침 착착 받으려고 하면 저보고를 못해요. 그 부동산 그렇습니다. 고등학생들 딱 보면 알잖아. 내 사장님 고등학생들 대부분 보면 알아. 끌렁하게 해갖고 슬리퍼 질질 끌고 그냥 그저 해갖고 저 사람 보면 이렇게 째려보고 그냥 여, 틈만 하면 틈만 하면 걔를 하는 건 침 착착 받아요. 딱 보면 알아. 그럼 알만하다 했더니 그걸 딱 알잖아. 그럼 보통 사람이 참 하면 보세요. 나무 찍찍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가 나오나요? 그럼 그 태도라는 게 뭘까요? 그 사람 총체적인 몸의 액션이잖아요. 몸의 액션을 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단백질. 그 인연은 이렇게 하여도 책에 제가 아직 기억나는 대목이 뭐냐 하면 당신이 기침을 하려 해도 가래를 버틸려도 DNA가 동작해야 가래를 버틸 수 있습니다. 에잉? 저 놀랐어. 저 그때까지 이것도 아는 고등학교 지식은 DNA 하면 F1 만드는 청사진이고 이 유선 정보를 갖고 있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다 비밀 창고에 있는 어떤 비밀 지도 같은 거고 일생에 한번 잠깐 열어보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책을 봤더니 당신이 미소 짓거나 무슨 하품 할 때조차도 DNA가 동작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야. 가래를 뱉을 때도. 그 설명이 나서 당신이 가래를 뱉는다는 거는 가래 점액질이 있는데 그 점액질의 상당한 부분은 한 10% 되는 게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당신이 또
좋은 식사시대에 초대받아서 불고기 스테이크를 먹는다. 그럼 당신 위장 점막에 펩틴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10분 내에 만들어내야 된다. 당신 위장병 걸리고 안 걸리는 것도 단백질 DNA 문제다. 당신이 가래 뱉어내는 거, 가래 뱉어낼라 해도 그렇고 가래 그쪽에 하는 거, 건축 움직이는 것도 미소조차도 못 일어나는 거야. 나 처음 가장인 줄 알았어. 근데 쭉 글씨가 다 읽고 후로 DNA를 쭉 공부하면서 결코 가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어서 파워포인트 자료도 못 보여줬는데, 파워포인트 제가 보는 자료 중에 유전자하고 확 분출된 자료들이 많아요. 그런 자료 좀 보시면 돼요. 이게 저 박테리아 정도 같은 거, 박테리아 안에는 부피의 한 10% 넘는 게 DNA입니다. 어떤 건 반 정도가. 그냥 우리가 무슨 저 해부하면 참새 죽어 나온 것처럼. 그보다 더해요. 이거 요만한 박테리아가 이, 저, DNA를 쫙 분출했는 거, 그 박테리아 크기 한 10배 정도 더 붙고 있어요. 유전물질, DNA란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무슨 핵 속에 말레들어 있는 조그만한 덩어리, 아니요. 실제 실측을 봐도 상당한 부분이에요. 박테리아가 하면 박테리아 부피 반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DNA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분자 생물학자, 진화 생물학자들이 우리가 결국은 박테리아의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아, 지금 DNA 그릇이란 말 쓰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에요.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이래 해요. 그 핵심 뭐냐면, 그 조카가 가갖고, 그동안 발현 안 됐던 단백질이 발현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발현됐느냐? 일본하고 다른 교실 풍경 때문에, 그 교실 분위기 때문에 발현됐다는 거예요. 정확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생이 언제 바뀝니까? 네.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군대 첫날 갔대, 결혼 첫날 밤. 결혼 딱 하고 나서 사람 바뀌잖아. 군에 딱 갔다 오고, 들어가서 사람 바뀌잖아. 갔다 오면 사람 바뀌잖아. 그게 뭐냐면, 계속 살다가 다른 스테이지, 환경이 다른 데로 가면 사람이 바뀔 확률이 많아요. 좋든 나쁘든. 예. 군에 가면 두 가지죠. 좀 나쁘게 되어 나온 사람도 있고, 좀 군에 가서 채무 봤으니까. 육군병장. 예. 예. 군에 가서 채무 무지하게 봤습니다. 제가 독서를 습관한 분은, 우리 이제 박한 포병이었는데, 박한 부대에는 그 외곽은 무풍을 지켜요. 예, 제가 80년도 입대해갖고 82년도 제대했는데, 이 발칸 포병은 24시간 근무를 써야 돼요. 군에 갔다는데, 그래서 24시간 근무는, 24시간 딱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 입대했더니, 고참들은 주말 근무 안 쓸래. 그러니까 사교대, 24시간을 6시간씩 커버를 해야 되는 거요. 사교대를 하는데. 주말 되면 고참들이, 근무 잘하지고, 뭐 그때 재능 프로 하니까네. 그래서 저보고, 야, 너 지금 건강을 좋아할 거다. 왜? 조용한 시간, 조용한 공간이니까. 그래서 포상에 지켜있으면 바깥 외곽은 육군들이 다 지킬 거 아니에요. 뭐 순찰이나 경보 울리면 다 미리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전화 옆에 항상 하고 포 항상 가동해갖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기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에는 유리 막사로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 좀에는 그 초코 담화가 있어요, 정부가. 네, 겨울에. 바깥에 눈은 적설하죠. 그 혼자 있으면, 야, 밤새도 제대로 보는 거야. 그래서 뭐, 경북 출신 영어 잘 못하니까, 거기서 제가 그 시사 영어사에서 나오는 대한영역 영어 시리즈 있잖아. 별 두 개, 세 개 갖고 30권 나온 게 있어요. 그거 별 두 개, 별 세 개, 60권 다 읽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영어는 원래 못했고, 그런데, 군에 가서 지금도 영어 못하지만. 그래서 지금 거의 못하지만. 독해는 조금 많은데, 독해하는 것도 그때, 그 명작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게 시사에서 나온 거 별 두 개 별 세 개 전부 세계 중 명작을 추격했는 겁니다. 예. 그걸 60권 딱 읽고 나니까 세계 문학의 중요한 거는 대부분 다 줄거리를 파악하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 사회에서 읽기 어려운 책 있잖아요. 토익의 역사 연구 그거 두꺼운 책 두고 나는데 그것도 한 일주일 시간 있었는데 뭐 대학생 그런 시간 있나요? 군에 갔더니 왕창 그런 시간이 있네요. 그냥 뭐 자진해서 나갈 때 그때는 표정, 아유, 뭐, 이렇게 하다가 나가면 속으로, 아, 잘 됐다. 나가면, 눈이 오던 비가 오던, 예, 고요롭게 그 참호 속에 들어가서, 그냥 밤새도 책 보는 거예요. 특히 그때 아주 계획 독서를 했어요. 사회에서 읽기 어려운 책. 읽기 어려운 책만 골라서 집중해야 되는 책이다.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서 그게 적응맞는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인프린팅이라고 합니다. 가진 효과라고 해요. 그게 삶이 바뀔 때는 자기 삶이 바뀌는 환경이 바뀔 때 그걸 면밀히 딱 보고 그때 자기 캐릭터를 바꿀 수 있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대규모 단백질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동안 발현되지 않았던 단백질들이. 그 함정이 결국 사람 만드는 그 팩트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자가 인간은 이렇게 하더라. 그게 DNA 공부할 때마다 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벌써 37년 두 분 들은 분들 계속 듣는 분들은 새로운 단백질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암기 잘하는 단백질이 발현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는데 여기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뭐랬죠? 이런 히스톤에 관계되죠. 히스톤이 소맥관계 있습니다. 히스톤에 관계되는데 우리가 복제를 할 때는 이거 완전히 한 분이 만드는데 지금 주제는 그걸 간단하고 일생에 몇 번 안 일어나고 매 순간 일어나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매 순간 일어나는 거는 전사 지금도 전사 중요합니다. 전사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사가 일어나면 자 요거에 있는 두 히스톤을 끄잡아내 봅시다. 자 다시 될게요. 요렇게 되어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각개져 있잖아요. 각개져서 요렇게 해갖고 이렇게 풀리잖아요. 이렇게 풀리잖아요. 네, 풀렸어요. 그럼 이빨이 딱 나오죠. 이빨이 한 텀일 때 이렇게서 나온다는 알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용도인지 몰라요. 그 딱 블랙박스 붙었어요. 그러면 이거 카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를 할 때는 아래 할 때 되고 위에 해도 돼요. 한쪽만 하는 거예요. 복제를 할 때는 두 개 다 해야 돼요. 자, 하나만 합시다. 그러면 위에 거 합시다. 위에 거 하면 쫙 하고 이렇게 물러나오면서 이렇게 상고 연기가 나와야 되죠. 다 만들어져. 자, 박테리아 같은 1초에 몇 개 이거? 1등 1초에 1000개에서 나는 거예요. 쭉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쭉 해서 만들어졌는 걸 쭉 하는 거예요. 자, 만들어졌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만들어지는 걸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나누면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RNA. 두 번째 부류는 mRNA. 세 번째 부류는, tRNA를 많습니다. 한 20개 정도가 있어요. 아미노산이 20개 다르잖아요. tRNA는 한 20개 오더라고 있어요. 왜냐면, 아미노산이 20개 있다고 그래요. 이게 만들어져요. 이걸 tRNA. 자, 이거 각각 만들 때, 자, 이거 만드는 과정을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만들 때 이런 거가 단백질 갖다 붙어야 되잖아요. 이 단백질이 이 세 종류에 따라 다른 단백질이 갖다 붙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RNA 부분을, 지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색깔이 납니다. RNA 부분을 만들 때는, 여기 들어가는 단백질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RNA 중화효소, 뭐라 그랬죠? RNA는 원입니다. 원. 예. 그 다음에, 자, 요 부분, mRNA 만들 때, mRNA 만들 때는, 요게 뭐가 되느냐 하면, 중화효소, RNA 2. 네, 중화교수 2고, tRNA일 때는 RNA 중화교수 3입니다. 요거 분리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요걸 해보겠습니다. RNA 2. RNA 중화교수 2. 따라서 RNA 중화교수 2. RNA 중화교수 2를 설명하는 게 교과서 페이지 한 50페이지 됩니다. 챕터 하나.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사실이 아니고 RNA 폴리마이제이션 2가 그거 하는 전체 내용이 차트합니다. 그걸 따라서 하세요. RNA 편집. 그러니까 mRNA가 하는 게 주로 뭐냐면 바로 그게 유전자입니다. 이제 유전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유전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RNA2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이쪽에 합격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그게 이 RNA 폴리마이제이션 2. 예. 자, 요 만들기 전 단계 이중 나선 내가 그대로 그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같이 한번 그려줬어요. 이중 나선 잘 그려야 돼요. 이렇게 U자 그려줬어요. 개 중요한 U자. 지금 우리 삼성 부사장님 오셨는데 삼성에서 그 뭡니까 지금 바이오 쪽 하는데도 핵심이 지금 나오는 핵심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사조절인자. 따라서 전사조절인자. 전사조절인자. 전사조절인자의 말로 괴로 믹스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게 기존 그 분자사에서 챕터 하나 했는데, 지금 이게 챕터 하나가 아니고 책 한 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게노믹스의 핵심입니다, 이게. 작년도 그 했을 때 막 약간 논쟁이고 했는데, 그것도 그 저 잘못된 이야기들이요. 뭐냐면 핵심이 요 옛날에는 요 전사 조절 인자가 RNA 중화변소 2에 대한 전체 이야기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요 이야기가 게노믹스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게노믹스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이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구체적으로 RNA 중화변소 2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갈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RNA 중화변소 2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중나선을 그려주세요. 이중나선입니다. 자, 이중나선. 그냥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게 실질입니다. 이렇게 이중나선. 자, 그러면 이쪽에 크게 두 영역이 있어요. 네. 이 두 영역이 앞쪽을 뭐라 하느냐, 지금 했던 요 영역 이름을 핵심 프로모터. 또 따서 핵심 프로모터. 자, 더 크게 핵심 프로모터. 여러분, 요거 이해 못하면 이브디브 이해 못합니다. 지금 전체 이야기, 이브디브 이야기. 이브디브 책, 요 강의 끝나고 가서 다 읽어보세요. 그대로 이해됩니다. 그 다음부터. 자, 여기 핵심 프로모터고, 핵심 프로모터 앞에 붙은 영역을 뭐라 하냐면, 조절 프로모터라고 해야 돼요. 따라서 조절 프로모터. 조절 프로모터. 예. 그러면 이게 뭐냐면, 뒤에, 이거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사슬은, 이중나슬은 뭐냐면, 이거는, 자, DNA입니다, DNA. 이게 뭐냐면, 요 상단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막바로 이어서 풀어진,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기억을 따온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맨 처음에 무슨 예상이 지나면, 여기서 지금 연기가 있는데, 요 연기 대충 뭐 수백 개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자 주목, 드디어 연기에서 특이한 연기서일이 딱 있어요. 그 연기 이름이 타타박스. 따라서 타타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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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연기를 딱 봤더니 뭐냐면 연기가 TATA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TATA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TATA. 그래서 분자세포 이름 붙여가 타타박스. 타타박스. 이 타타박스가 뭐냐면 RNA 중화변소 2가 안착할 수 있는 표지 서열이에요. 따라서 표지 서열. 표지 서열 무지하게 좋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모티브란 말을 쓰고 뭐 분자세포 반응이요. 하여튼 TATA라는 연기가 딱 발견돼서. 그러면 자 무슨 머신이 하나 떠오르냐 하면 네, 요거에 요걸 딱 보고 단백질이 하나, 전부 단백질이 아닙니다. 요거 DNA에 붙은 단백질이 하나 딱 갖다 붙어요. 요렇게 코안에. 근데 요 단백질은, 요 단백질이 뭐 요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따로 있어요. 요 단백질 갖다 붙는데, 연기서열에 TATA 있는 보고 딱 갖다 붙는데, 요 갖다 붙는 요쪽이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에 요 TATA 서열을 읽을 수 있는 단백질 영역이 있어요. 요 단백질 영역을 뭐라 하냐면, 타타박스 프로테인 바인딩 단백질이라고 해요. TPB라고 해요. 타타박스 프로테인 바인딩 이라는 그 영역이 있어요. 요 단백질 속에. 그래서 요걸 붙습니다. 그래서 요거 붙는, 요 전체 유닛대 이름이 뭐냐 하면, 자, 요거, TF2D라서요. 분자생활 안에서. 자, 따져 TFD2. TFD2. 자, T라고 쓰면 트랜스크립션. 트랜스크립션. F는 팩터. 자,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뭐라고 하면 전사인자. 따져 전사인자. 전사인자. 일단 조금 이번 책 읽은 사람 물어보면 쳐야 되는데. 아, 하는 사람 없네. 좀 아 해봐요. 뭐 혹시 저 이거 안 읽었어요? 작년에 읽었는데 그 전사인자라고 말한 말 혹시 톨박스란 말 나왔죠? 끊임없이 그림 하나 톨박스. 톨박스가 전사인자 덩어리요. 아시겠죠? 이 전사인자요. 자, 요게 코어를 딱 갖다 붙으면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따라서 핵심 프로모터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핵심 프로모터 그 다음에 거대한 예, 창궁 모서리 턱 갖다 붙어요. 거대한 분자 덩어리 단백질. 그 창륙 모서리 얼마나 크냐 한번 그려주세요. 창륙 모서리 이렇게 이만한 창륙 모서리 다 갖다 붙여. 이만한 단백질 갖다 붙여. 자, 이 단백질 이름이 뭐죠? 이 단백질 이름이 바로 RNA2 중화효소입니다. 중화 폴리메라이션 중화효소입니다. 네, 중화효소 2입니다. 중화효소 1은 뭐죠? RNA. 중화효소 3는 tRNA. 이 다 다릅니다. 자, 이게, 같이 해야 됩니다. 이 개념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다 갖다 붙으면, 그 다음에 또,
보석 모듈이, 보석 모듈이 한 네 개가 들어와요. 그 보석 모듈이 뭐냐면 다 적으세요. Transcription Factor 2A, 그 다음에 Transcription Factor 2B, 그 다음에 Transcription Factor 2E, 그 다음에 Transcription Factor 2H, 그 다음 이것도 하나 보면 Transcription Factor 2F, 다 붙어요.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충 대부분 믹스 들어가려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약 붙어요. 자,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핵심은 DNA 사슬이, 이 DNA 계속 그려줘야 되는데, 계속 있어요, DNA 사슬이. 요 뒤에, 요서부터, 지금 요 가운데서부터 이쪽이 뭐냐 하면, 요서부터 있는 게 유전자예요, 유전자. 요서부터 이런 게 단백질 코딩 해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다른 데는 뭐죠? RNA 코딩 해주고, 다른 데는 tRNA 코딩 해주고, 단백질하고 직접 관련은 없어요. 근데 단백질 만드는데 꼭 필요해요. 다음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막 100가지 만듭니다. 이게 다 갖다 붙으면, 그러면 이게 중화효소에 이걸 말하냐면, 생화학적인 말은 완전 효소라고 해요. 완전 효소. 따라서 완전 효소. 완전 효소. 그게 풀세트를 안 했던 거예요. 그걸 풀박스라고 해요. 풀세트. 구성요소가 어떤 10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서 단백질이라는 것이 단순한 단백질이 아니고, 이걸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내기 위한 전사인자, 만들어내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단백질이 무지하게 많아요.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우리가 다섯 개 동물을 위한 키입니다. 제노믹스를 위한 키고, 함부로 단백질을 만들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 만들었을 때는 제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드는 단백질은 어떤 10시간 동안 유지되는 거예요. 그 단백질이 같은 기억을 하는 단백질에도 챔판지의 기억을 담당한 단백질하고 인간의 기억을 하는 단백질 능력이 두 배나 차이 있어요.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유전자 개수는 벼가 사람 정도 있어요. 대장균도 사람의 70% 유전자가 있어요. 한다는 이야기예요. 양파는 우리 인간의 유전자보다 몇 배 더 많아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 양파보다 뭐 덜한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개념이 다 박히는 게 유전자 개수가 아니고 그 유전자가 만들어진 단백질, 그 단백질이 얼마나 멀티펑션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이 얼마나 팀워크를 할 수 있는가, 그 두 능력 때문에 우리 인간이 출현한 거예요, 지구상에. 그러기 때문에 단백질 함부로 만들지 않고 하나 만들 때도 분위기 맞춰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하여 오는 거라고. 꼼짝 못했어. 이걸 공부하면서, 아, 참 무섭구나. 꼼짝 못하는구나. 참 그대로 된 게 아니구나. 어떤데 눈물 겪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이 모든 이 현상이 그렇게 됩니다. 자, 이것만 해도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박테리아 배울 때 하고 페론 이론 배우면 무지하게 간단해요. 그냥 막 만들어요. 그냥 생기 막 뿌려요. 그냥 막 만들어요. 근데 우리 인간 쪽으로 오면 첨판지하고 인간 다 달라요. 제가 이제 오늘 만약에 후반기에 브레인 강의하면 게노믹스 바탕으로 한 브레인을 강의합니다. 그것은 핵심이 뭐냐면 첨판지하고 인간의 전두엽에서 발현되는 지난 600만 년 사이에 챔판지하고 인간 사이에 발현된 전전두엽에서 발현된 단백질 1500개를 비교하는 논문이 나왔어요. 논문이 100페이지가 넘어요. 그걸 저 올 초에 내가 보면서 저도 입이 딱 벌렸어요. 그걸 보니까 챔판지하고 인간이 왜 달라졌는가? 전전두엽에서 발현되는 단백질 종류하고 발현된 양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 답이 뭔가? 동일한 단백질에도 기억을 담당하는 단백질 능력이 인간에 와서 두 배는 달라진 거예요. 팀워크할 수 있고 멀티펑션할 수 있고. 근데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게노믹스도 그러니까 제가 브레인 사이언스는 그 바탕이 게노믹스라고 마음껏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데서 힘들었거든요. 네. 자, 이것만 해도 안 돼요. 우리 인간으로 가면서. 이 앞에 뭐가 붙나면 또 하나 더 붙어요. 조절 프로모터 앞에 또 붙는 게 뭐냐면 커다란 단백질이 붙어요. 이게 뭐냐면 전사 조절, 전사 활성 단백질, 전사 활성 인자라고 해요. 팩타. 전부 다 팩타 인자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단백질 어디서 있나 물으면 안 돼요. 다 힘드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니까요. 최근에 이제 군사생활 입이 딱 벌어진 현상이 뭐냐면 왜 이게 이 가닥이 원래 쭉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게 가닥을 휘어버린 거야. 휘어갖고 이게 대충 한 100개 여기인데 1000개 여기쯤에 가서 뭐가 더 있는 거야. 기존에 이런 것도 뭐 이 1000개 떨어졌으면 이거하고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수천개 바깥에 무슨 단백질이 붙었는데 이 단백질이 이 뭐가 큰 단백질이 붙었는데 이 단백질이 이걸 제어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영역 이름을 인핸서라고 해요. 따라서 인핸서. 인핸서. 되게 중요합니다. 인핸서. 결국 DNA 여기 서열에 있는 게 인핸서입니다. 인핸서에 또 단백질하고 또 이게 뭐냐면 이것도 전사 활성 정말 전사 조절 인자 전사 조절. 그 전사 조절인 거는 트랜스크립터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게노믹스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바랍니다. 그걸 기본 유닛으로 해서 펼쳐진 이론입니다. 유전자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유전자는 야들이 전체 홀 효소를 구성하고, 오케이, 됐어. 딱 되면 그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되기 전까지 가장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아민, 지렛 세포는 아미노산 초당 두 개, 박테리아 초당 열 개 차이 나는 거예요, 속도가. 제대로 되게, 제대로 만들지 않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드하고 야드하고 연결해주면 네 개자가 있어요. 처음에 메디테이터라는 네 개자가 나와요. 네 개자가 있습니다. 처음 잡은 때부터 네 개자 단백질 나와요. 그 다음에 네 개자 단백질 나오면 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단백질 또 나와요. 진짜 처음에서 공부할 때 진짜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야, 그만해라! 뭐 이렇게 봐라! 근데 나중에 공부했더니 그 하나하나가 느낌으로 와요. 아, 미묘하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공봉, 전사, 활성인자예요. 이 공동 연결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 되면, 기가 막혀. 다 되고 나서도 약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치운전 해보라 그래요. 세상에. 나는 이게 다 되고 그냥 주로 만들면 됐죠. 이게 다 연결되면 홀, 하나의 그걸 말하면 툴박스라고. 툴셋 따라서 툴셋. 툴셋. 그래서 이모님을 챙기고 툴셋 계속 나오고, 그래서 수치 개념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전부 생물학 시스템이란 말이 나온 게 바로 이거에서 나온 거예요. 자, 다 갖춰주셨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스타팅 하라 그래요. 스타팅 하면, 그 다음부터 이 뒤에 유전자, 단백질을 만드는 이게 이렇게 되나. 이게 이제 소위, 이게 이렇게 지는 게 뭐냐면, 이게 mRNA로 다 복사되고, 전사되고 나오잖아요. 재밌는 게, 한꺼번에 쉬운 걸 해봐요. 이 사람들이 좀 배워야 돼. 뭐, 운영할 때, 뭐, 사회할 때, 뭐, 정치하는 거는 DNA 공부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함부로 안 해요. 쉬운 제가 몇 개 만들어 봐요. 만들고 다 분해해요. 기가 막혀. 짧게 쭉쭉 만들어봐요. 되는 거 같아. 재검토를 할 때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동시에 다른 해보고 절대 문제 없어. 국가선 나가봐. 아, 됐어. 몇 분 해보는 거. 몇 분 해보고 오케이. 그러면 잘하는 거. 잘하는 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얘는 잘못했어요. 그래서 잘하는 나가서 만든 게 바로 아까 이거였잖아요. 이제 이해하시죠? 잘하는 만든 이유가 있어요. 하나 만들면 엠버스예요. 10시간 이상 써요. 박테리아는 3분만 써요. 박테리아는 현장에서 온타임 막걸리 만들면 보내버려요. 즉석 요리해보는 거예요. 근데 지뢰세포, 다세포 동물, 죽음을 발견하고 모든 고등쪽으로 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 만들어갖고 간세포 같으면 어떤 해독물질 넣으면 그것만 대포해서 파고 심장세포는 뮤신이나 그 근육질 많이 만들어야 그거 만들어주고 브레인세포에는 지뢰소 소포 많이 만들어줘야 그거 하는 거고 세포마다 특화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세포마다 특화됐다. 세포마다 특화됐다. 어떻게 특화됐으면 물어보면 단백질 그렇게 해본 거야. 간세포는 간세포 능력하는 해독 단백질이 나와야 되고 위 점막세포는 펩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가 나와야 되고 세포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세포는 대략 250 종류가 있어요. 250 종류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그 속에 단백질의 특성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때 항상 그 세포의 특질을 만들어주는 단백질을 뭐라고 하냐면 하우스키핑 단백질이라고 해요. 따라서 하우스키핑. 하우스키핑 단백질. 네, 집주인이 그 집에 문패가 자기를 묻잖아요. 그럼 간세포가 되고, 신장세포 되고, 근육세포 되고, 콩팥세포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단백질입니다. 그럼 그 단백질은, 자,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을 이어서 단백질이 나오잖아요. 만들어지면, 엔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료도 굉장히 많아요. 수백 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안 됩니다. 이 개념이, 책에서는 대충 넘어가는 개념인데, 제가 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렇게 하면, 다시 한 번. 혹시 또 좋은 사람이다. 자, 이게 뭡니까? mRNA잖아. 자, 드디어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중나선에서 만들어졌잖아. 이중나선, 이거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이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 만들어졌다 합시다. 핵소수 다 만들어니까 세포들 나왔어요. 나오면, 이게, 진핵세포 쪽에서는 이걸 N번 쓴다 그랬잖아요. 하나 만들어져면 10시간 이상 가요. 10시간 이상 가면 수백 번, 수천 번 이걸 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쭉 섞는다면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단백질이 계속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단백질은 다 정해져 있잖아. 이걸 구매한 거예요.
여기 있는 건 연기 코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세 개 연기에서 하나의 아미노산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연기 코드 정해지면 여기 나온 아미노산 정해졌고 아미노산 정해지면 단백질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코드에서는 나온 단백질은 다 동일한 단백질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단백질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포 사진을 보면 발생 때 여러분들 이브 디버 보면 발생 때 보면 그 여덟 가지 그 혹소 유전자 있잖아요. 그럼 혹소 유전자가 mRNA가 있고 그 혹소 유전자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 단백질이 정해져 있어요. 그 여덟 가지 지난 저 130년 여덟 가지 다 아기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여덟 가지 혹소 유전자 여덟 가지. 그 혹소 유전자 여덟 가지 왜 중요하냐면 그 여덟 가지가 혹소 유전자가 뭐냐면 우리가 곤충 같으면 저 메뚜기 같으면 흉부, 복부, 그 저 배, 흉 이렇게 세 등분 나누잖아요. 그러면 날개가 나잖아요. 그러면 체질이 결정되면 체질에 나오는 이 날개든지 사람 같으면 손발이든지 지뢰 같으면 다리든지 그 체질이 결정되면 체질에 나오는 부속지가 나오는 거는 혹소유전자 결정해줘요. 그러면 지뢰의 다리, 나비의 날개, 사람의 팔 이거 동일하잖아요. 한 개체에서 동일한 단백질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mRNA 나오면 동일한 단백질 계속 만들어줘요. 그 세포가 죽기 전까지 동일한 단백질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잘 보세요. 그래서 저 전자사진 그런 게 많아요. 여기에 여기에 뭐냐면 저게 붙잖아요. 리보솜 붙잖아요. 리보솜이 한 개 붙는 거 아닙니다. 수십 개로 붙어요. 자 리보솜이 1번 리보솜 두 개 다 붙어요. 두루 단백질 하나 이거 하나 사이 이만큼 돼서 여기도 붙어요. 다른 리보솜이 1등 들어오고 그 이놈들 분해가 더 다쳐가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주머니가 여기까지 가는 순간에 네다섯 개 더 붙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N번 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현되면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죠. 가능해야 되잖아. 인연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이 바뀌어지려면 단백질 그동안 안 샀던 좋은 단백질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DNA 공부를 해보면 우리 개성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그하게 이 원리를 알고 가면 또 항상 웃고 항상 그러면 그쪽 단백질 많이 나와야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 엄청난 저는 어떤 인문학 책 읽는 것보다 분자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자연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이해하면서 결국은 자연이 우리도 자연 속에서 나온 것 때문에 자연의 원리를 위배할 수는 없잖아요. 자연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당 철학에서 자연이 대로 그걸 분자 레벨에서 공부를 하면서 분자 레벨에서 모듈라티 되는 걸 연결해서 그걸 자연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진도가 전달해야 되는데. 예. 자, 이제 대충 이야기 됐죠. 요거 이제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아까 21번 했죠? 22번. 자, 10번, 21번하고 또 나타나요. 이 이야기 진짜 다 하고 싶은데.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자, 22번은, 예, 이거는 뭐냐면, 중간이 없습니다. 이해하고 안 하고 아주 명확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바닥에 들어갑니다. 22번은 결국은 자, 뭘 알고 싶냐면 이중나선일이 있는데 야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수소결합되어 있는가? 이 수소결합을 보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면 분자 레벨에서 여러분들 DNA를 혼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유성물질 전부 다를 한꺼번에 왕창 공부해야 됩니다. 나라사는 각기학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법을 만들었어요. 한 2년 전에 암기법을 그걸 노하우를 전해드립니다. 생활책에서 아무리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걸 개별로 암기하려니까 너무 달라. 안 돼. 그래서 2년 전에 암기법을 만들었어요. 자,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간단히 아까 얘기됐었죠? 자, 이게 염기잖아요? 아니 이게 5탄당이잖아요? 5탄당이고 자, 이게 뭐였죠? 염기였죠? RNA, DNA 염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빨리 적으세요. 피리미딘. 그 다음에 퓨린. 예. 퓨린은 아데닌하고 뭐가 있죠? 아데닌, 구아닌. 예. 따라서 아데닌, 구아닌. 아데닌, 구아닌. 퓨린이고. 피리미딘은 뭐죠? 시토신. 티민. 자, 이게 CTAG잖아요. 요거, DNA부터 먼저 하면 DNA 요거만 기억하세요. 요거만 DNA만 이해하시면 다 됩니다.
요거 네 가지밖에 없어요. 자, 요거 어떻게 안 감내요? 합금에 안 해줄게요. 아무것도 돼요. 요거 분자 나중에 그리면 간단해요. 분자 간단한 건 이름 길어요. 분자 복잡한 건 이름 짧아요. 반드레트 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공급했다. 자, 그릴게요. 요 그리는 비결은 어떻게 되냐면, 피리미드 그릴 때, 무슨 이야기냐면, 시토신, 티민, 아데린, 구아닌만 여러분들 분자식을 그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 DNA, RNA 혼자 다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게 기본 유닛이니까요. 알파벳이니까. 그것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자 구조를 모르면 삼각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학급을 분자 구조를 아셔야 돼요. 분자 구조 암기하는 법이, 제가 만든 법인만 하면, 여기는 이중결합이 3개. 첫 번째. 이중결합 3개고, 암기법이 뭐냐면, 요거 하나. 우라실도 들어가죠? 우라실 언제 들어가죠? RNA 할 때 우라실 들어가죠? RNA. 그렇죠. 우라실 들어가죠? 요거 암기하면 컷입니다. 따라서 컷. CUT. CUT. 시토신, 우라실, 티미. 네. 컷. 자른다. 금방 기억나죠? 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CUT, 컷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중결합 3개하고, 컷하고, 마지막에 분자식 그릴 때, 요 3가지 대해서 제가 특징만 추출해냈어요. 뭐냐면, N, O, O, C. 따라서 N, O, O, C. N, O, O, C. 자, 요 3가지를 갖고 지금 분자식을 암기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제 변정본입니다. 자, 먼저, 기본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빨리, 지금 시간 없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분자 구조를 모르면 저 DNA에서 돌연변이가 뭔지 물리적 면에서 이해 못합니다. 저는 탈푸린, 탈아민, 그 다음에 저 티민, 이랑체 전형적인 거 DNA 결합이 나오는데 DNA 돌연변이 나오는데 분자 구조를 모르면 DNA 돌연변이가 물리적에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라는 우리 인생 말만 받기 못해요. 근데 분자 구조를 알면 아 그게 무슨 반도가 깨지고 무슨 원자가 튀어나왔고 무슨 변화했는가 금방 원자를 알아요. 자, 그래서 자, 이 육각형. 육각형의 기본이 출발 물질이 요 이중결합 하나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기본이 있습니다. 요 기본에서, 자, 요 공식을 정정합니다. 자, 시토신부터 그려볼게요. 시토신, 자, 기본은 그대로 따라 그려주세요. 요거 따라갖고, 자, 이중결합, 요까지는 기본입니다. 여기서 제가 암기하라던 이중결합이 3개고, 그 다음에 NOOC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시토신을 하니까 첫 번째 게 N이 해당돼요. N은 뭘로 암기를 했냐면, 아민기 NH2를 제가 암기를 했어요. 그럼 NH2, 그러니까 어디 붙냐면 요거부터요. 네. NH2, 아민기가 요거 붙는데. 자, 그 다음에 하나 정해야 돼. 이중결합이 세 개가 있죠. 무조건 세 개가 돼. 이중결합이 세 개요. 그럼 이중결합 그려봅시다. 하나, 둘. 자, 이중결합 하나 더 그려야 되잖아. 여러분 생화학지식, 화학지식을 갖고 그려보세요. 이중결합 어디 붙었어요? 네. 자, 칠수는 팔이 몇 개죠? 세 개잖아. 근데 두 개 붙었잖아. 근데 지금 요 카본인데 팔이 네 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됐죠. 요거 붙으면 안 되고. 그 다음, 요거는 지금 세 개인데, 요 하나 붙여줘야 되잖아요. 네. 카본이.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 붙는 거예요. 요거. 그럼 이중결합, 하나, 둘, 셋. 됐죠. 이중결합 세. 그럼 완전히. 요게 시토신입니다. 이게 신입니다. 시의 분자 구조. 그 다음에, 자, 컷의 두 번째. 컷이 중요합니다. 시유티 컷, 컷. 그 다음, 유가 나와야 되죠. 자, 유를 그렸어요. 유를, 자, 두 번째 그리면, 그 공식대로 그리면, 자, 이중결합을 하나 더, 기본이니까 기본은 그려주고. 자, 그 다음, 오가 붙는다고 했죠? 자, 오는 발이 두 개니까는 무조건 오는 발이 두 개니까 이중결합이 이렇게 붙어주죠. 자, 그러면, 여기다 더 이상 이중결합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공식. 자, 이중결합 몇 개라고 했죠? 세 개. 이중결합 몇 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끝나는 거야. 네. 자, 여러분 좀 생각하시는 분들, 요거 N부터 발이 두 개인데, 요거 수소 생략했습니다. 다 알죠? 수소 생략했는데, 그냥. 그럼 발 세 개 자연스럽게. 자, 이 수소 생략부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뭡니까? 두 번째 우라실입니다. CUT 우라실. 네. 자, 마지막 티민 그리겠습니다. 티민 분자식. 동일한 기본 그려주세요. 자, 동일하게 기본이 있습니다. 이중결합 있고. 자, 첫 중요한 주목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티민은 따라오셔야 됩니다. 티민을 알아야 왜 A하고 T가 결합이 두 개 나온 걸 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티민에서 이게 이중결합 몇 개요? 두 개, 세 개요. 그러니까 이중결합 하나. 둘. 그 다음에, 더 갖다 부가 처음이 O하고 C잖아요. 이거 O C를 내가 암기했는 게 뭐냐면, O하고 C가 따로 있는 거예요. O는 뭘 대표로 하는 거예요? O는 자, O는 무조건 위에 올라가야 돼요. O 기준대로 올라갔죠. C는 뭘로 말하냐면, CH2를 말해요. CH2가
아니요, CH3 매체기입니다. CH3 매체기가 요거부터. 이렇게. 자, T, 무전환 개시입니다. 뚜윤전 나왔어요. 기본 알파벳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 T민, 우라실, 시토신. 요, T민 되는 거 함수로 될까요? 이중결합 세 개 됐잖아요. 원래 기본에서, 기본이 이중결합 두 개잖아요. 그럼 세 개는 이중결합 하나 될 때 O에 이중결합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저 O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C는 내가, 우리가 CH3 쓰기 간판에 C로 했는데 C는 며칠이니까 요 붙잖아요. 요 붙는데 요 카본이 붙으니까 C3개니까 카본 요 카본 4개 되잖아요. 됐죠? 수소 4개니까 수소 4개, 요 3개고 요쪽 수소 하나니까 4개 발 4개 됐잖아요. 탄소는 발 4개, 수소는 발 1개, 질소는 발 3개, 산소는 발 2개. 예, 그 기본입니다. 예, 그거 묻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피리미딘이에요. 피리미딘. 예. 그 다음에 퓨리는, 자, 퓨리는 암기법은, 퓨리. 자, 퓨리는 이름은 적지만 그림은 복잡해요. 자, 퓨리의 공식을 제가 만드는 게, 이중결합은 3개예요. 이중결합 4개 참. 이중결합 4개. 그 다음에 부가 항목은 N. 하고 NO. 2개 들어갑니다. 자, 퓨리는 2개입니다. N, NO. 자, 그러면, 자, 퓨리 막바로 그리고 있습니다. 퓨리의 뭐가 있나? 퓨린 두 개밖에 없어요. 아데닌하고 구아닌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다섯 개 알면 여러분들 RNA, DNA 다 하게 돼요. 원자 레벨에서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원자 레벨에서 RNA, DNA 다 하게 돼요. 이 외에 다른 지식이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의 무한한 조합이 DNA고 RNA예요. 그리고 암기해요. 자, 그러면, 자, 아데닌부터 먼저 그리고 있습니다. 아데닌. 아데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데닌은 조금, 자, 신경 써야 됩니다. N이 있고, 자, 요거에 벤젠환이 있습니다. 벤젠환은 동일해요. 동일하고, 이중결합이 하나, 둘. 자, 이중결합이 네 개라고 했잖아요. 네 개인데, 자, 첫 번째 부가 항목이 N이잖아요. 네, N은 뭘 상징하냐면, 위에 NH2를 말해요. 아민기를 말해요. 자, 붙였죠. 자, 이중결합 붙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중결합 붙여줬습니다. 이중결합. 어떻게 붙여도 되겠어요? 이게 귀여워. 이중결합을 잘 붙이시면 돼요. 자, 이중결합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중결합 단독 붙여주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아데닌이에요, 아데닌. A요. 자, 구아닌 그려주겠습니다. 구아닌. 자, 예. 벤젠으로 들어가고, 이중결합 들어가고, 이중결합 들어가고. 자, 이중결합이 4개라고 그랬죠. 자, 근데 부가 가지를 그려주겠습니다. NO라고 그랬잖아. 2개입니다. O는 무조건 위에 붙여줘요. O 붙고, N은 NH2를 말해요. NH2는 이쪽에 붙어야 돼요. NH2.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해 못하시면, 왜 아데닌하고 구아닌이, 구아닌하고 시토신이 만나잖아. 구아닌하고 시토신 만났을 때 수소결합이 3개인 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모르면.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중결합 해보세요. 이중결합 몇 개죠?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이중결합이 네 개라 했으니까 마지막 한 개 이중결합 그려보세요. 어디 들어가겠어요? 생각, 저 분자 화학 지식을 갖고 이중결합 어디 들어가겠어요? 네. 그러면, 자, 요거 카본 따져보면, 카본 하나, 둘, 셋. 발 하나 모자기잖아요. 요거 수소 붙이면 되잖아요. 요거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부터. 네. 딴 데 붙이면 나중에 수소 반응 그림 된 거예요. 자,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무조건 암기했습니다. 이거 암기부터 시작한 사람은 분자 생물학 그냥 들어가고요. 근데 저거 암기를 시작 안 하고 들어간 사람은 100만 해도 발바닥에 가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자. 자, 지금 자, 드디어 왜 자, 지금 첫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A하고 T가, A하고, 아데닌하고 T민이 DNA에서 왜 이중, 수소결합이 두 개 나오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지, 분자 생물 아무 모르면 물었을 때, 분자 구조를 그려갖고, 왜 아데닌하고 T민이 수소결합이 두 개고, 구아닌하고 시토신이 왜 수소결합이 세 개인가를 그려보라고 하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몇 번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자, 변환하는 것도 제가 쭉 여러 번씩 해봤는데 간단하게 되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아데닌을 다시 그려주세요. 아데닌. 자, 빨리 합시다. 자, 아데닌 그립니다. 잘 그려줘야 돼요. 그릴 때 틀리다 하면 분자가 계란 잘 안 나와요. 자, 자, 이중결합 그려주시고, 아동기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자, 이 점선 하나 쭉 그려주세요. 점선 그려주고. 요 방법들이라도 훈련해보면, 그냥 한 시간 정도 집중하면, 왜, 그, 결국 DNA, RNA 근본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V를 그려주세요. 이쪽에, TV. TV는 어디 있죠? CUT. 요 TV를 그려주는 거예요. 자, TV. 자, TV를 그려줍니다. 자, TV. 됐죠? 오, 두 개. 됐죠? 이쪽에 CH3. 메틸기. 자, 됐죠? 자, 이런 게 하나, 둘, 셋. 됐죠? 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러 시도를 해봤어요. 생활우측이 선전 안 해놨더라고. 이 그림과. 그림 교체도 결혼만 이렇게 그림 나왔고. 그 가운데 가족을 역수도 해봤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요걸. 자, 어떻게 하냐면, 요거하고 지금 요 수소계란 받으려면 이게 터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걸 먼저 터링한 법이 미러, 소위 말해서, 카로티, 미러 대칭을 그려주세요. 요거 다시 점선을 하는 그려주세요. 요까지만. 요거 미러 대칭 해봤어요. 예. 이거 티민. 자, 이게 아데닌, 이게 티민입니다. 이거 미러 대칭을 해주면, 자, 미러 대칭 해줍시다. 자, 미러 대칭 그냥 쭉 육각형 먼저 그려주세요. 간단해. 너무 간단해. 자, 그 다음에 미러 대칭 해주면, 요거는 어디 가겠어요? 이쪽 갈 때 붙어야죠. 자, CH3. O는 대칭에도 그대로 있죠? N은 그대로 있죠? 이 N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이제 금방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이중계가 어디로 가야 되죠? 대칭에 이쪽으로 가야 되죠? 미러 대칭입니다. 오, 자, 요거는 어디로 가야 되죠? 캐비는 요거는 어디로 가야 되죠? 요로 가야 되죠, 이중계가. 됐죠? 자, 캐비 그대로 미러 대칭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아래에 나오는 캐비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고 하면 이게 그대로 만날 수 없죠? 방향을 40으로 틀어줘야 돼요. 그래야 요쪽에 요거 하고 요거 요게 딱 맞춰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분자 생물 친구 요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40으로 돌려줘요. 자, 졸면 안 돼요. 자, 졸면 안 돼요. 자, 지금부터 45도 틀어줍니다. 요거부터 45도 틀어줘야 돼요. 이쪽에서. 요거 45도 틀어지는 것도 간단해요. 이거 45도 틀어가고 그려보세요. 잘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벤젠 고리요, 벤젠 환을 45도 먼저 돌려줘야 돼요. 자, 이 벤젠을 45도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요. 잘 그려줘야 됩니다. 45도 돌려볼게요. 먼저 요렇게 바뀌어야 돼요. 조금 잘 그려야 돼요. 자, 이러면 자대 그림을 하게 되는데, 일단 요렇게 45도, 요걸 45도 돌렸어요.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 하면, 지금 요거 붙었는 거가, 지금 어느 식으로 돌려지느냐 하면, 이게, 이렇게 돌려지는 거요. 아시겠죠? 요렇게 돌려지는 거예요. 돌려지니까, 아, 이 방향이 맞아요. 저 여러 번 해봤어요. 여러 번 해봤는데. 자, 맞아요. 어떻게 되냐면, 요 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면을 어떻게 주냐 하면 잘 보세요. 이제 그리고. 요 면이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해보세요. 요거 질소가 붙어요. 질소가 요렇게 붙으면서, 이제 요렇게 가요. 요렇게. 됐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중계가 요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 한참 해봤어요, 제가. 수놓이 해봐갖고, 아, 이거 맞다는 거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질소 붙여줘봐요. 질소가 어디 가는가 하면, 요 질소가 여기로 와요. 그 다음에 요 H2가, 잘 보세요. 여기가 핵심인데, H2가 어디 가면, N이 여기 붙고, 수소가 두 개로 이렇게 따로 풀려져 그려져야 돼요. 그렇죠? 같은 말이죠? 두 개 풀려진다? 분자 생물하고. 자, 그 다음에 요 N은 여기로 와요. 요 N은 요쪽으로 와요. 다 한번 따져보세요. 요렇게. 45도 요걸 돌렸어요. 요걸 요렇게 돌렸어요. 45도 세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 미로 대칭.
대칭 했는 거 요거 갖다 놓습니다. 미래 대칭 해서 요걸 갖다 놓을 때도 요거는 요로 45도 돌려줘야 돼요. 요로 45도 돌려주면 동일하게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그려줄 수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해주고, 자, 45도니까 요거에 이중계란에 5가 요렇게 와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5는 요렇게 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에 붙느냐 하면 45도 요로 돌려서 이렇게 다음에 이쪽에 붙어요. 그리고 요게 CH선이 이렇게 붙어요. 예. 그 다음에 N은 이렇게 가요.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역사 시작돼요. 자, 따줍시다. 요거에, 요거 이렇게 되고, 요거 N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자, 잘 그려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에 N이, 자, 발을 따줘야죠. 발이 N이, 발이 세 개인데, 발이 지금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요거 어떻게 붙어야 돼요? 당연히 수소가 붙어줘야 되죠. 예. 수소는 생략했습니다. 분자세 그냥 항학에서 그냥 흔히 하는 방법으로 수소는 생략해요. 생략했고. 저거 실크3 이렇게 올라가면, 예. 실크3하고 위치가 다르죠. 아, 그렇죠. 다시, 뭐, 잠깐 봅시다. 예. 다시. 여기 높이도 다 같이 맞춰줘야 돼요. 자, 어떻게 됐죠? 예. 지금 요, 5가 이렇게 와야 돼요. 무조건 하고. 5가 이렇게 와요. 그 다음 2호는 이렇게 가요. 자, 2N이 이렇게 와요. 45도 돌리면. 됐죠? 예. 그러면, 자, 이게, CH3가 어디 붙어야 돼요? 이거 붙여. 아, 네. 이거 맞잖아요. 아까 잔. 아까 잔. 아, 그래? 네.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이중계라고 어디 있죠? CH3, 여기 붙잖아요. 됐죠? 네. 자, 그럼 여기 됐고, 요거는 뭐죠? 요 카본이 있는데, 카본 발, 지금 하나, 둘, 셋, 넷. 그럼 여기 수소가 나와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소가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자, 이중계라, 수소계라의 석회가 갈라져요. 자, 수소결합에 따지면, 수소결합은 이런 말이 있는데, 수소하고 산소나, 수소하고 질소가 만날 때 일어나는 거죠, 주로. 그 다음에 그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요. 전체 조건이. 그러면, 요 수소하고 요 산소 사이에 수소결합이 생겨요. 그 다음에 요 수소하고 요 질소 사이에 수소결합이 생겨요. 자, 주로. 근데 이쪽 산소하고 이 수소가 수소결합이 생길까요? 수소결합이 생기려면 두 원자 사이가 얼마냐면 평균결이가 0.27 나노미터예요. 예. 필수생물학창에 나옵니다. 초기에. 그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직선상에 있어야 되고, 이 두 원자가 굉장히 가까워 있어요. 수소결합은 당연히 알지만, 가까이 있어야 돼요. 멀든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수소하고 이 산소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하이드로젠 반딩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데린하고 티미온 결합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가 막혀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구아닌하고 시토신이 발이 3개 나오는 걸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아닌하고 시토신을 해보면 발이 3개 나와요. 그걸 이해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분자생물을 싹 돌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자,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 구아닌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했다 하고 치우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동일한 방식을 씁니다. 자, 구아닌 그려주세요. 이 구아닌 했죠? 자, 빨리 구아닌. 구아닌 이중결합, 이중결합. 자, 구아닌이 어떻게 됐죠? 여보세요. 구아닌이 산소가 위에 이중결합이 붙고, 그 다음에, 예, 아민기가 이쪽에 붙죠? 아민기가 붙고, 이중결합이 어디 붙어요? 여기 밑에 붙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금방 나올 거예요. 이 밑에 붙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구아닌하고 뭐가 붙죠? 구아닌하고 수소결합 3개가 시토신이 붙어요. 예, 이게 여러분들, 나는 계열믹스 들어가면, 계열할 때, GC가 더 많아요. AT보다.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 GC가 많은 경우도 있고, 그런 모든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원자적인 데 대해서 반딩의 개수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반딩의 개수가 많으면, 이거 분해하는데 에너지 더 늘겠죠. 그래서, 이거 매팅 원리도 달라져요. 모든 생화학적 에너지가 이 두 개 결합이나 세 개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왜 이게 세 개 되는가? 자, 그러면 시토신 그려주겠습니다. 시토신. 자, 요거 딱. 미래 대칭을 위해서 딱 그려주시고 시토신의 첫 번째죠? 시토신 자 해보세요
자, 예, 또 신의. 자, NH2가 위험했죠? 예. NH2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수소 반딩이, 그러니 NH2입니다. NH2 됐죠? 자, 여기 이중결합이, 이중결합이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시토신부터 미래대칭을 구해주세요. 시토신의 미래대칭. 자, 미래대칭 간단한 육각형을 그려주고, 일단 육각형을 그려주고, 자, 요 애는 미래대칭하면 어디 가죠? 이쪽에 가죠? NH2로 그대로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N도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이 O는, 이중결합 O는 일로 가죠? 그 다음에 여기 이중결합, 이저 공면결합은 어디 가죠? 이쪽으로 가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이렇게 붙죠? 그렇죠.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시토신에 위에 붙었잖아요? 네. 네, 위에만 살려줘야 돼요. 이거 없어요. 없네. 예. 그러면 이거 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거 없어져야 돼요. 예. 됐죠? 여기서 신청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다 통과를 다 소음을 클리어 되면, 그 다음 분자 생각을 책 보세요. 쭉 나가지. 예. 자. 미래대칭이 됐으면, 그 다음에 45도 돌립니다. 45도. 자, 요거부터 45도 돌릴게요. 자, 45도 돌릴 때. 자, 예. 자, 됐죠? 45도 돌립니다.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요것은 요렇게. 요게 중요해요. 요렇게 그려주고, 요 질소가 들어가고, 질소가 들어가고, 요렇게. 요 이중결합 있고, 이중결합 있고. 그럼 45도 돌렸으니까, 자, 요 O가, 자, 45도 어디 돌리냐면, 요로 돌리면, 요 방향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45도 세우는 거예요. 세우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O가 되죠? 그 다음 요 코너가 L이 되죠? 그 다음 요 코너가, 잘 보세요. 요 코너가 N, H2니까 요렇게 그려줘야 돼요. H, 됐죠? 여기 계십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중결합이 어디 있어요? 밑으로 들어가죠? 됐죠? 예. 자, 이게 뭐다? 관인. 예. 자, 그러면, 자, 시토신을 밑으로, 시토신을 45도 어떻게 돌리냐면, 시토신 45도를 요렇게 돌려줘요. 요렇게 돌리고 갖다가 그려주고 있어요. 동일하게. 예. 시토신 45도 돌렸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NH2가 되죠. N. 자, H2가 어떻게 붙어요? 요렇게. 요렇게. 됐죠? 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N은 어떻게 되죠? 요 가죠. 그 다음에 요 O는 어떻게 하죠? 요렇게 가죠. 요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이중결합, 요게 요렇게 오고, 요 이중결합이 이렇게 올라가죠. 됐죠? 예. 네. 그 다음에 요 N은 올라가죠. 자, 이제 따져 봅시다. 자, 요 N이 발이 3개 되잖아. 지금 발이 2개잖아. 그러면 이 N은 뭐라 해야 되죠? 수소결합이 하나 나와야 되죠.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소가 하나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이쪽에 N은 수소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발이 몇 개, 하나, 둘, 3개 있다면 완결되어 있어요. 발이 안 나와요. 자, 그럼 됐죠. 그럼 이중결합, 자, 수소결합 펼쳐보세요. 자, 수소결합. 이 산소하고 이 수소가 굉장히 가까이 있죠. 자, 바라라라락 해갖고 수소결합이 생깁니다. 그 다음 이 수소하고 이 질소 굉장히 가까이 있죠? 수소결합 생겨요. 그 다음 이 산소하고 이 수소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생겨요. 자, 그래서 뭐라 쓰냐면 구아닌하고 시토신은 수소결합이 3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아닌하고 시토신 반지를 끊으려면 아데닌하고 티민은 반대가 두 개 오히려 속게 끊어져요. 그 다음에 이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매식 들어가면 쭉 연기선이 쭉 있는데 보면 지시방 심지어 수백 개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걸 뭐냐면 마이크로 세틀라이트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갑자기 지시 해갖고 이게 수백만, 수십만, 수백만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DNA 우리가 30억 개 연기상에서 거의 60, 70%는 이런 반복서예요. 근데 그런 반복서 왜 세계에 나갔을 때 궁극적으로 이런 반딩 에너지 차이에서 생기는 거예요. 예. 자, 1분에 내려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두 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두 번째 앞에 있는 건 여러분들 생각책 열심히 보시면 댓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느 생각책에도 그림만 제시했지 어떻게 그리는가를 안 설명 안 해요.
시행착오형은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다섯 개 소위해서 아드님 관리시도신 팀인 관실 이 다섯 개만 분자 구조를 알면 여러분들은 독자적으로 DNA, DNA 뭐라고 했죠? 아드님, 팀인, 관인, 시도신 RNA 뭐라고 했죠? 그 중에 우라신이 뭘 받겠죠? 팀인이 우라신을 받고 하나밖에 없어요. 차이가 지금 오늘 설명하는 모든 것이 DNA하고 RNA 공이 적용이 돼요. 5-2-3 그대로 적용이 되고 모든 게 공이 적용이 돼요. 단지 두 가닥 중에 한 가닥 많았냐 이 정도 차이에요. 그러면 박박사가 이야기할 때 30층에 이 철학에 하면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 알아야 될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아는 사람은 기초지식이 있으면 이거 다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치? 그때 안다는 건 뭐냐 하면 철저하게 이걸 기본 자체 기본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항상 생각지 볼 때마다 이게 분자 모델이 딱 벌써 떠올라갖고 혼자 이렇게 눈 감으면서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또 봐도 아 이게 아들이랑 많이 이렇게 만났구나 이거 많구나 아 이게 막 이게 하나 떨어지면 내 팔 하나가 떨어지면 그런 느낌부터 해요. 그래서 이 책 교과서 내용이 전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결혼해 이게 계속 이 손에 들려야 돼요. 세포 속에 지금 모든 세포에서 이거 지금 이 유닛도 갖다 붙이는 이게 이 유닛도 갖다 붙이는 게 내가 이야기하는 모둠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가 왜 천문우주 내각에서 그 제목을 자연의 현상과 모둠성이라고 붙여 이제 이해하시겠죠? 알아야 될 건 이거 말이에요. 이거 박테리아 1초에 1000번, 사람 1초에 100번. 근데 이거 하나인데